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죠. 강성현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양시장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G 폴드와 G 플립의 3세대 예약 판매량이 작년 2세대 모델의 10배인 80만 대에 달할 것이고 직전 모델인 갤럭시 S21의 2배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폴더블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폴드와 플립의 3세대 모델 판매량은 지난 주말까지 약 45만 대로 추산되고 있고요. 이후 예약 판매 예측치를 반영하면은 80만 대까지 가능하다라는 전망입니다. 거기다 지난주 부진했던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지수 반등에 따른 수급까지 더해져 높은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폴더블 스마트폰에 광학 필름을 생산하는 세경 하이테크하고 힌지를 공급하는 KH바텍 등을 중심으로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상승 마감한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12 거래일 중에 두 번째 상승 마감하는 날이 됩니다. 문제는 최근 하락폭이 가파르다 보니까 오늘 1%대 이상의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으로는 하락 추세 안에 있는 만큼 반등 신뢰도가 약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가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많고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 생각되고요. 업종으로 본다면 10월 누리호 발사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우주항공 테마나 아니면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코로나 이후 터너라운드 및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정도에 관심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성현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